자, 그래서 점이 문점이 리딩보디 2의 8의 1 이렇게 해설 성취도 확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앞제비씨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앞제비씨 중에서 뭐뭐 없이란 뜻을 가진 앞제비씨는 without이니까 양말들 없이라는 표현은 without socks, 양말 신지 않고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양말 없이. 좀 이따 합시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 밑에 나오는 이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was. He was? 아. Where의 과거인데요. He were them. Every there. Every Not there? everywhere. Everywhere? Without socks. Without socks죠. 삭스는 뜻이 뭐예요? 양말.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삭스만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인데, without 삭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신었어? 그랬더라. 양말 없이.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을, 신발을 신고 다닌 이유가 양말이 없어서 그랬죠. 너 그거 신발을 왜, 모든 곳에 신고 다니겠어? 그랬더니, 양말이 없어서요. 이런 겁니까? 분명히 아니죠. 양말 없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 정도 모를 수도 있겠,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without sock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는 어디에서든 그것을 어떻게 신었니? 그는 어디에서든 그것을 어떻게 신고 다녔냐라고 물으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아, 그래요? He로 시작해요? 혹시 묻는 말에 여섯 가지 질문이 있으면,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라도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섯 가지 질문 제일 앞에 했으면 누가 나를 누가니 만든 건올 차례 아닌가요? Did he? 이것도 뭐 처음부터 다시 설명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How? How did he? Where? Them? Them everywhere. 예. 맞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잠시만요. How did you He인 것 wear? 같아요. 예? You가 아니고, You가 아니고 He 같은데요. You? 그는인데요. 근데 왜 You라고 하냐고요? 그렇네요. 네.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 오케이, 묻고 답하기. How did he was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아닌가요? 뭐라고요?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대답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You wear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래서 양말은 무엇이었는데 양말 없이는 어떻게로 바뀌었다.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이름씨, 다른 말로 하면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을 When, where, 거야. how, why? 그중에서 When, where, how, 여기서는 why? how로 바꿔줬고요. 예. 어떻게, 양말 없이. 그다음 뭐뭐 안에서는 Inside. inside죠. 또는 in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집 안에서라는 표현은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쓰는 앞제비 씨는 in? In? 인 해도 되고 at 됐습니까? Yep. 오케이. 그래서 그 해변에서라는 표현은 at the beach. At the beach. 오케이. 무엇 해변 어디 해변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다가 와야 하고요. Because of는 앞제비시니까 yeah. 그냥 어떤 것만 옵니다. Yeah. 그래서 I'm trying my best to win the game. 됐고요. 그 다음에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of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본문에 나오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lost He lost his pant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죠? 무엇 그의 냄새 나는 신발? 왜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Because of가 그래서 무슨 시다? Because of가 무슨 시다? 앞제비 시 전치사다. 예.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게 되겠죠. Yeah.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준비 됐네.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점점 좀 좀 많네. 많아졌어. 왜 속질래고 그래?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싸. 개운. 아싸. 뭐야, 진짜 못해요. 아니요, 쟤는 금방 하면 돼. 아, 선생님.